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나무과의 호박나무 속에 딸린 센달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센달나무, 이름도 좀 특이하죠?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센달나무는 농나무과 호박나무 속 상록교목입니다. 높이는 10에서 15m 정도 자랍니다. 수피는 폐갈색이며 또는 황갈색을 띠고 젓갈색 귀목이 발달합니다. 잎은 어긋나지만 가지 끝에 모여서 달립니다. 모양은 피침상이며 길이는 8에서 20cm 정도로 농나무과 나무들 중에서 가장 깁니다. 끝은 점점 좁아져 꼬리처럼 길고 가장자리는 밋밋합니다. 앞면은 청록색이며 뒷면은 청백색을 띱니다. 같은 속에 딸린 호박나무보다 잎이 좁고 길며 끝이 뾰족한 점이 다릅니다. 꽃은 양성화로 5월에서 6월에 새 가지 밑부분에서 황록색으로 피며 온추꽃자리를 이룹니다. 열매는 구형으로 8월에서 9월에 흑자색으로 익으며 열매 자루는 호박나무처럼 붉은색을 띱니다. 서남해안 도서지역과 제주도에 분포하는데 국내에서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독실산에 센달나무가 가장 많이 자랍니다. 국외로는 일본과 타이완에도 분포합니다. 국명은 생달나무로 통칭되다가 발음이 변해서 센달나무로 된 것으로 봅니다. 생달나무란 잎이 띠처럼 좁고 가늘며 박달나무를 닮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센달나무를 슬리퍼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센달나무는 자원이 거의 없으며 관상용, 방풍림, 기구제 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름도 독특한 나무 센달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호림TV의 농나무과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